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제비꽃이 이제 꽃잎을 활짝 열고, 어제 핀 아이들은 활짝 피고 색깔이 짙고 옅고 그러네요. 제비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비꽃 종류가 보기보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색깔은 주로 이렇게 보라색으로다가 있는 거가 가장 많은데, 제비꽃을 나물로도 먹고 또 약용으로 다 사용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제비꽃이 우리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는 식물 같아요. 또한 이 제비꽃은 줄기가 없어서 여러 갈래로 한 뿌리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제비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에는 1500 고지에서도 노란 색깔 꽃 제비꽃을 본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제비꽃을 봤을 때에는 진짜 아주 그 하늘하늘하고 예쁘다는 생각만 있는데, 진짜 번식을 진짜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벌써 씨방을 맺혔습니다. 이렇게 갖고 여물면은 속안에가 세 갈래인가로다가 했어서 알날이 동그랗게 많이 퍼뜨리고 있어요. 제비꽃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이 모양이 그 달라 가지고서 입 모양에 따라서 제비꽃 이름이 따로 붙는 것 같아요. 벌써 여기는 애벌레가 생겼습니다. 제비꽃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보세요. 애벌레가 있습니다. 야, 제비꽃잎도 이렇게 갈아먹는 벌레가 있네요. 제비꽃이 진짜 좋은 건가 봐. 그러니까 벌레가 이렇게 쉽게 나타난 것 같아요. 여기도 제비꽃이 보라색보다는 꽃잎이 아주 작은 하얀색 제비꽃입니다. 물론 잎사귀가 이렇게 달라요. 이 잎사귀는 따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펼쳐지질 않네. 이렇게 모양이 확실히 다르죠. 보라색, 이건 하얀색, 그리고 그 쑥잎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쑥잎 비슷한 게 여러 갈래로다가 갈라진 거는 남산제비꽃이라고 있는 거예요. 남산제비꽃은 남산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그랬더니 남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남산제비꽃은 한번 또 강원도 산행을 할 때에 보면은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제비꽃은 식용과 약용으로다가 사용을 하는데, 제비꽃 뿌리가 그 안압이 높은 사람들 눈에 상당히 좋다고 하니까는 저부터도 우선 한번 캐서 달여서 먹고서 좋은 효과가 있으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선전을 해드려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비꽃의 뿌리를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캐봤는데요. 보라색 그 제비꽃은 뿌리가 상당히 실하고 좋으네요. 그런데 하얀색 제비꽃은 모양이 이렇습니다. 실뿌리로 되어 있어요. 물론 꽃은 핀 거고 역시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뿌리의 모양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똑같이 같은 약성을 갖고 있다니까요. 제비꽃의 종류는 상당히 많아요. 난 제비꽃이 모양이 꽃잎이 다섯 개로다가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다시 심어줘야 되겠어요.
어느새 아, 오가피가 이렇게 아, 순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가피가 요 순을 요거보다 조금 컸을 때에는 아, 나물로다가 먹으면은 아주 그 짭짤함하고 독특한 향기를 어,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산나물이죠. 나뭇가지에서 아, 나물로다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그 엄나무하고 아, 두릅하고 예, 오가피 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많이 아, 여러 사람들한테 아, 알려져 있는 아, 나물이 바로 이 오가피 순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올해는 그래서 아, 이 오가피 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산나물을 아, 여러 그 유튜버님들이 소개해 준 아, 나물들을 배워가면서 올해는 한번 아, 좀 한번 나물을 맛을 여러 가지로 봐봐야 되겠습니다. 아, 여기도 이렇게 아, 오가피가 나오고 있네요. 어린 오가피 순이 아, 상당히 예뻐 보입니다. 차마 딸 수가 없어요. 여기도 참나무에 운지버섯이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운지버섯은 이런 거, 이 색깔로 다 된 거를 사용해야지만이 됩니다. 조개버섯류 같은 것도 운지버섯하고 거의 같이 비슷한데, 근데 이런 색깔로 다 갖고 있는 것이 운지버섯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이렇게 가까운 도심 속에 있는 데서는 아,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 제가 다니는 그 고산 같은 데서 보는 운지버섯도 솔창케 많은데 그런 걸로다가 따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이 운지버섯입니다. 현재 나무는 참나무고요. 이 오가피 순은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따지 않고 아, 봐두는 게 참 좋을 듯 싶습니다. 이 오가피 순 이파리에 보면은 그 작은 가시 같은 게 보일 것입니다. 이 잎사귀 위에는 없어도 밑에는 이렇게 작은 가시가 있는데 삼잎에는 우에까지 있습니다. 이 작은 가시가 나무가 어리기 때문에 요만한 것들은 가급적 다니시는 분들도 안 땄으면 좋겠습니다. 한입 덜 먹고 말죠. 이렇게 무릇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무릇입니다. 전부 이 무릇을 지금 정도 캐가지고서 푹 고우면은 아, 무릇 엿을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죠. 예전에 한번 이렇게 또 어렸을 적에 할머니가 해갖고 오셔가지고서 무릇을 엿으로다가 과서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큰 매력은 없어요.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구황식물로다가 먹었던 식물이죠. 이게 뭐 그렇게 큰 맛은 없습니다. 좀 아린 맛이 많이 나죠. 진짜 여기는 많습니다. 무릇입니다. 무릇. 아, 여기 버드나무에요. 버드나무. 버드나무에 못 쓰는 버섯이지만은 이렇게 아주 크게 소담스럽게 생긴 녀석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멋진 폼으로다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은 하나의 명물이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으로 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런 버섯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의 현재, 나무 가쟁이들 이렇게 새순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 위에도 작은 거가 나오고 있는데 같은 버섯, 같은 종류입니다.